일본 전국 시대를 대표하는 무장 오다 노부나가 더 이상 우려낼 내용이 있나 싶으시겠지만 새로운 역사 연구 트렌드에 따라서 해석의 관점을 달리하면 그 인물상 자체가 새롭게 정립되게 되죠. 종래의 전국시대 역사는 제3자가 저술한 대표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사건과 인물상이 기록되고 연구되어 왔는데요. 오다 노부나가를 연구하는 기존의 학자들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루이스 프로이스의 일본사 그리고 오다 규이치의 신장공기를 1차 사료로 인정하고 역사적 사실의 바이블로 삼고 있는데요. 두 기록물 모두 포르투갈 선교사 그리고 오다 노부나가의 가신이라는 제3자의 입장에서 노부나가라는 인물의 일대기를 기술한 서적입니다. 최근 전국시대 관련 젊은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일본사 신장공기와 같이 제3자가 기술한 기록물이 아니라 당사자가 직접 쓴 편지나 서장 같은 기록물을 통해서 인물상을 정립하는 형태의 연구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는데요. 노부나가에 대한 연구 역시 종래의 난폭한 패왕 같은 이미지가 아닌 합리적이면서도 인간적인 면모를 갖춘 인물이었다는 형태의 연구 결과로 그 방향이 조금씩 수정되고 있습니다. 노부나가의 슬로건으로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천하포무, 일본어로는 덴카후부로 불리우는 인장이죠. 천하를 무력으로 다스린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일본 전역을 오다 노부나가 자신이 손에 넣은 후 무력으로 일본을 통치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말 그대로 노부나가의 야망을 아주 적절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슬로건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천하포무의 천하가 일본 전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새로운 해석이 최근 등장하게 되는데요. 루이스 프로이스가 남긴 한 서장에는 고키나이의 영주가 천하의 영주로 불리운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고가 숫자 5를 뜻하기 때문에 고키나이는 기나이 5개국으로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야기하는 기나이 지방이 교토 주변 5개국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 고키나이와 키나이는 동일한 표현으로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키나이 5개국은 야마지로노쿠니, 세츠노쿠니, 가와치노쿠니, 야마토노쿠니, 이즈미노쿠니를 의미합니다. 모두 교토 주변에 위치해 있죠. 현대적 개념으로 생각해보자면 수도권 정도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당시의 천하라는 개념이 일본 전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토 인근 수도권 지역을 의미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주장을 받아들인 상태로 노부나가의 슬로건 천하포무를 재해석해보면 무력으로 일본 전역을 자신의 통치권 하에 두겠다는 야망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황폐화된 교토로 쇼군을 다시 불러들인 후 쇼군이 천하, 즉 기나이 지방을 평화롭게 통치할 수 있도록 노부나가 자신의 무력을 통해 쇼군을 지원하겠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쇼군에 대한 노부나가의 깊은 뜻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만든 것이 천하포무가 새겨진 인장이 되는 것이죠. 쇼군이 천하, 즉 기나이 지방을 통치할 수 있도록 전쟁이 끊이지 않는 난세를 무력으로 평정하겠다는 것이 천하포무의 새로운 해석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자신이 쇼군 위에 올라서서 일본 전역을 통치하고자 하는 야망을 숨기지 않았던 마왕 노부나가의 이미지가 쇼군을 성실하게 서포트해가면서 평화로운 일본을 구축하고자 하는 선한 이미지의 노부나가로 변신하게 되는 것이죠. 글쎄요, 천하통일에 방해가 되는 능력없는 쇼군 아시카가 요시아키를 함부로 대하는 노부나가의 이미지가 워낙 강하기도 하고 노부나가의 이러한 태도 또한 기록에 의거한 내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쉽게 노부나가의 이미지 변신이 와닿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타인의 기록에 의한 역사적 해석이 연구 결과의 한 기둥이라면 인물 자신이 남긴 편지 또는 서장에 의한 역사적 해석 또한 동일한 가치를 지닌
한 축의 기둥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최근 일본의 전국시대 연구 트렌드를 흥미롭게 바라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연구 트렌드의 결과물로 오다 노부나가뿐만 아니라 아버지인 오다 노부히데, 사이토 도산, 마스나가 시사히데, 미요시 나가요시, 이마가와 요시모토, 그리고 아케치 미쓰히데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접근에 따른 역사적 해석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시대극 또한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는데요. NHK 대하드라마 사상 최악의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2020년 대하드라마 기린이 온다에서는 종래의 이미지와 상반된 인물상을 지닌 아케치 미쓰히데, 사이토 도산, 마스나가 히사히데, 이마가와 요시모토 등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고 있죠. 특히 드라마 초반에 오다 노부나가 배역을 맡은 소메타니 쇼타를 보고 대표적인 미스캐스팅이라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드라마 제작 총괄인 오찌아이 마사루 씨의 인터뷰를 보면 이는 미스캐스팅이 아니라 새롭게 해석된 노부나가의 이미지를 투영시키기 위한 의도된 캐스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4K 촬영 그리고 옷만 보고도 인물을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아이디어까지 가미되어서 드라마 자체가 종래와는 다르게 필요 이상으로 화려한 느낌을 주고 있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 주제와는 크게 상관없기는 하지만 노부나가가 혼노지의 변으로 세상을 떠나기 직전 남겼던 한마디 제히니 오요바즈에 얽힌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노부나가 연구의 1차 사료로 높게 평가받는 신장공기의 저자이자 노부나가의 가신이었던 오오타 기우이치는 혼노지의 변 당시 노부나가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기우이치는 이후 노부나가의 마지막 모습을 기록에 남기고자 관련자들을 찾아 전국 각지를 떠돌게 되는데요. 노력이 헛되지 않았는지 결국 오오타 기우이치는 거의 마지막까지 노부나가 옆을 지키고 있었던 시녀들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이 시녀들에게 노부나가가 마지막에 어떤 말을 남겼냐고 묻게 되었고 그 마지막 말이 바로 제히니 오요바즈라는 짧은 한마디였다는 내용을 시녀들에게 전해 듣고 그 내용을 기록에 남겼던 것입니다. 제히니 오요바즈! 제가 가지고 있는 신장공기를 봐도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현대어 번역본이기 때문에 야무오 에누 라는 표현으로 바뀌어 있긴 합니다만 이 표현이 바로 제히니 오요바즈, 즉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2020년 6월 17일에 방송된 NHK 역사비와 히스토리아 전국의 영웅 오다 노부나가 편과 오와다 대츠오 교수님의 유튜브 채널 그리고 역사가도 2020년 2월호 마지막으로 2013년 신진부츠 문고에서 발행된 신장공기 번역본을 통해 모티베이션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